탈모 치료를 이제 무작정 시작하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탈모 치료를 효과적으로 받으시려면 정확한 진단이 일단 무엇보다 필요해요. 오늘 이 정확한 진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탈모 치료하는데 왜 탈모 검사가 중요할까요? 일단은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어떤 형태의 탈모인지를 알아야 환자분한테 맞는지 맞춤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분이 두피에 염증이 굉장히 심해서 이 미세 염증들이 탈모를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럼 그 미세 염증까지 우리가 치료를 해주면서 치료를 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또 이분이, 남성형 탈모인지, 유전성 탈모인지, 여성형 탈모인지, 확산성 탈모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아이면 우리가 이제 좀더 그걸 적합한 치료들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의 진단이 중요합니다. 유웨어 탈모 검사가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을까요? 마크로 검사가 있고 마이크로 검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크로 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보는 정도의 어떤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DSLR 카메라를 병원에서 보통 많이 이용했었던 그런 게 이제 마크로 검사고, 마이크로 검사는 우리가 현미경 검사 같은 거. 직접 두피 속을 들여다보고, 모낭 상태, 모발 상태, 두피 상태를 평가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 검사고, 특별히 추가한 게 이제 스트레스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탈모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이분은 다른 원인으로 인한 탈모가 이제 좀더 의심이 되는 거고요. 스트레스로 검사하는데 이게 굉장히 높게 나왔다면 우리가 이분의 탈모에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가 되게 사실 좀 첨단 장비들이거든요. 3D 스캐너를 통해서 환자분의 사진을 540장을 한꺼번에 찍고, 현미경도 우리가 AI를 통해서 또 정밀하게 굵기라든가 이런 거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검사를 뇌파, 외파를 통해서 환자분의 스트레스 정도와 신체 나이를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탈모 치료 진단에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모 진단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검사하고 의사 진료까지 더해서 총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DSLR을 통해서 저희가 사진을 찍었다면, 지금은 이제 좀더 정교하게 3D 스캐너라는 통 안에 들어가서 두피를 한꺼번에 540장 같은 조명과 같은 환경 안에서 같은 각도로 찍게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기가 좋죠. 예를 들어서 제 사진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찍은 제 사진이거든요. 제 정수리를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두피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돌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이라든가 앞머리까지 어떻게 됐는지를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확대도 쉽게 가능합니다. 각도를 맞추기도 좋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검사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과거에 제가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찍었던 사진을 불러와서 같은 각도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탈모 때문에 찍었는데,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찍었던 사진인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두피가 좀덜 비쳐 보이죠. 보시면 이게 2023년 3월이라고 써 있고, 오늘은 2024년 12월 17일이니까 2년하고도 9개월 전 사진인데, 이때 제가 좀, 이때 충격을 받고, 제가 정기적으로 요새는 먹는 약에 더불어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모낭주사 치료를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제가 받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죠. 이때보다는 확실히 돌려서 보시면, 비쳐 보이는 게 확실히 덜 합니다. 예, 네, 덜 하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좋은 장비입니다. 모발 확대경 검사는, 이걸 이제 현미경으로 저희가 찍는 건데, 그 분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찍었던 어디 이 앞머리에서 찍었다 이런 빨간 점이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보시면 머리 그 뿌리 부분에서 이 모발의 굵기를 재줍니다. 자동으로 모발의 굵기를 재줘서 평균적으로 75 마이크로미터고, 중앙값은, 그리고 밀도는 1제곱센티미터에 142개의 모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또 부위별로 바꿔서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정수리 쪽에 사진인데 확실히 좀 떨어지죠. 평균 굵기가 73으로 아까 그 앞머리에 80보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밀도도 100,
아까 140개였는데 지금 111개로 뚝 떨어졌죠. 정수리 쪽이 제가 좀 탈모가 있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뒷머리는 사실 제일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모발 굵기는 제일 높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이크로 검사를 통해서 또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모발 하나하나를 이제 숲이 아닌 나무를 하나하나씩 보는 검사를 했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렸죠. 두피 염이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두피 염이 있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 모공 주위에 좀 빨간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노란 피지가 껴있기도 하고 이런 게 전형적인 지루성 피부염. 공식 명칭은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은 사실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태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머리가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얼마나 얇아졌는지도 비교하기도 좋죠. 검사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게 스트레스 검사인데요. 그래서 너무 많은 대로 이 스트레스 검사에서 보기 때문에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신체, 심장 건강도, 스트레스, 누적 피로도, 신체 활력도, 교감신경 활성도, 부교감신경 활성도, 자율신경 균형도, 자율신경 건강도 이런 것들을 일단 총 측정을 하고요. 나이 대비해서 신체 나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신체 나이, 자율신경계 나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심장의 박출량이라든가 심장의 현재 상태 그리고 제 자율신경이 얼마나 고감신경, 부교감신경 활성도에 있는지 정상인지 외파, 집중도, 두뇌활동 정도, 두뇌 스트레스, 좌우뇌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뇌파가 어떤 게 많이 나와서 제가 잠이 부족한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각성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스트레스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서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스트레스는 분명히 탈모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검사 정상으로 나오면 우리가 다른 쪽에 좀 더 집중하죠. 기질적인 어떤 유전적인 물질을 줄인다던가 말씀드린 세 가지 검사를 토대로 실제 환자분의 머리를 진료실에서 만나서 하는 게 이제 네 번째 우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직접 만나고 의사가 직접 머리를 상태를 직접 보고 얇아짐이라든가 두피 모발 배치 모발의 배치 상태 균형 같은 걸 좀 보고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좋은 거는 초기 탈모를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잡아내서 그것도 아니다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진행 중인 탈모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안 좋아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진행형 탈모의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아졌어요. 한 10% 이상은 좋아지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가 모낭주사 치료를 더했을 때 이 정도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받았을 때 개선이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저희 복합주사 치료의 효과를 제가 체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 주사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더 나빠지지만 않아도 저는 사실 만족이에요. 여기서 이걸 유지할 수만 있어도 제가 두타스테리드 같은 생약을 먹고 있음에도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좋아졌으니까 사실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지만 유지만 해도 네, 좋다. 내년에도 제가 한번 이거 1년 뒤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탈모 진단, 탈모 검사가 더욱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많이들 믿고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의학에서 정확한 진단 없이는 어떤 치료도 사실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반드시 필요하니까 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꼭 뭐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더라도 자기 상태의 파악은 중요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이나 특히 저희 카페에 물어봐 주시면은 좀 사진 첨부라든가 이런 것도 원활하니까요. 저희 카페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털 나는 카페 이름을 제가 짓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